과거에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한 것을 기반으로 개인화를 펼치는 것이 일반적인 개인화라면 초개인화는 좀 더 실시간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초개인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개인화란 것은 여러 터치포인트들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들에서 확보되고 있는 그런 사용자의 행동이나 과거 이력, 뭐 실시간 기반의 이런 데이터들, 결국은 다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경험을 최대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 뭐 덧붙이자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1대1의 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내지는 뭐 데이터적인 어떤 노력이자 그 활동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한 것을 기반으로 그 룰 베이스로 해가지고 개인화를 펼치는 것이 일반적인 개인화라면 초개인화는 좀 더 실시간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초개인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는 워낙 유명한 그 다음에 이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뭐 추천을 잘하고 큐레이션을 잘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하고 큐레이션을 컨텐츠를 큐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초개인화적인 그런 기능들과 고민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트 내에서 어떤 영화를 봤느냐, 뭐 드라마를 봤느냐, TV 시리즈를 봤느냐를 기반으로 그 다음 거에 그 다음 컨텐츠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그 의사결정이 바로 즉각적으로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어떤 그 행동들이 감지가 됐을 때 뭐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 그런 초개인화 경험들을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이트 뒤에서 서비스 뒤에 초개인화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